차이가 있구나. 봤을 때네. 요새 필기가 없는 건 없나? 뭔가 도움이 되는 그거잖아. 자격증 있으면 좋은 거지. 몰라, 내가 또 제2의 차종원이 될지 모릅니다. 뿅차 좋았어. 여러분들, 짬뽕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또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썰면서도 소통하면서 시작할게요. 형들, 오늘 짬뽕에 들어갈 거 양파, 파, 그리고 당근, 양배추, 그리고 마늘, 고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청경채, 그리고 부추 올라갈 겁니다. 또 이제 양파를 좀 채를 써야겠습니다. 야, 대충이라니 형. 절묘하게 하는 거야. 파도 여러분들 앞대가리는 좀 얇게, 파기름을 낼 거를 좀 얇게 갑니다. 청경채도 잘라주시고. 아니 이게 뭐냐면 각도를 맞추려면 제가 여기서 앉아야 돼요. 이게 땅이 1차가 아니라서 저쪽으로 하면은 형님들 이러고 봐야 돼. 제가 희생을 하더라도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두껍게 말고 살짝 얇게 가겠습니다. 얇게. 당근은 그냥 조금만 색감을 위해서. 와, 주도형님!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하죠, 형님! 형님, 한식, 아니면 뭐 중식. 한식, 일식 다 따야 된다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은근히 좀 어렵다 가던데. 고추. 아, 필기가 있구나. 아, 죽겠네. 요새 필기가 없는 건 없나? 뭔가 도움이 되는 그거잖아. 자격증 있으면 좋은 거지. 몰라, 내가 또 제2의 차종원이 될지 모릅니다. 뿅차 좋았어. 준비 끝. 기름 데펴주고 파 자른 거 파기름 낼 것 좀 넣을게요. 오케이. 파기름이 나와주면 바로 우산겹 들어갑니다. 이제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 향이 돼야 돼. 마늘 향이에요, 형님들. 이때 야채 형님들 다 넣어주세요. 야채는 양배추, 양파, 당근, 고기가 좀 익으면 여러분들 파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국 음식을 할 때는 불이 무조건 세야 돼. 형님들, 간장 넣겠습니다. 간장 두 큰술. 원래 이런 짬뽕 같은 거는 이제 웍에다 해가지고 이 국자 그 있잖아요, 긴 거 그걸로 막 볶아가지고 이게 제법이긴 한데. 형님들 불향은 하나 알려드릴게. 간장에서 나는 거예요. 고춧가루 같은 데서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고춧가루 후와 고춧가루 3큰술 넣으세요, 형님들. 만약에 좀 색깔이 좀 연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한 더 넣어. 매콤하게 얼큰하게 먹으려면 한 수저 더 넣으세요. 아, 내 거 넣어서요. 아, 오랜만에 내 거 넣어. 아, 냄새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향 나잖아요, 여러분들.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물 한 500ml 정도. 간식 주세요. 이게 지금 물 조금 넣었잖아요. 여기다 형님들 집에서는 뼈 육수를 내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은 항상 제가 쓰는 거 아시죠? 이거 육수가 팝니다. 사골로 쓰세요, 사골. 뼈 육수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이거 이렇게 사골로 쓰세요, 형님들. 이게 제일 좋아. 원래 짬뽕은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많아 보이잖아요. 아니, 원래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고 국물 조금 들어가고 이제 건더기가 많아서 국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야. 여기서 형님들 간을 할게요. 치킨 소스 필요 없어요. 소금, 미원, 후추, 굴소스만 있으면 돼요. 굴소스 한 숟가락 넣습니다. 미원 반스푼, 소금 반스푼, 여러분들. 그리고 간을 보고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청경채, 그리고 형들 여기에 전복투와 또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형들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고추 얼큰하게. 면을 어차피 금방 풀어지니까 생면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가운데 올린 다음에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형들 간 좀 볼게요. 와, 야, 간 딱 맞아. 어떡하지? 야, 겁나 칼칼한데? 근데 면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다 풀어졌다. 이래서 좋아. 금방 풀어져가지고 이거 금방 익어. 이렇게 하고 형님들 이제 마지막 고명, 부추 살짝 완벽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레전드 합니다. 진짜 이거 집에서 어떻게 이런 해물짬뽕을 먹어. 아니, 해물이 많이 들어가고 전복 들어갔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전복을 지금 무시하는 건가? 형님들 30초만 더 끓이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형님들 어디 그 해물짬뽕 전문점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나와. 제가 오징어를 생물을 사가지고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해산물로 지금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안 샀습니다. 예, 전복은 원래 그 보은아가 보내주신 걸 그 얼려놓고 제가 한 거고. 먹자. 아, 맛있게 형님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님들 짬뽕은 간짬뽕, 볶음짬뽕 최고예요. 고기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게. 그러면 잠깐만요. 메뉴나 100개 싸요. 앉아서 먹을게. 왜? 아, 메뉴에서는 맨날 계속 뭐 명문 얘기하는데 누나도 명문 가지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짬뽕 맛있다. 야, 이거 여기 밥 말아 먹으면 겁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밥 말아 먹을까? 아니, 전복이 식감이 너무 좋아, 식감이. 야, 내가 만약에 형님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짬뽕을 진짜 완전 그냥 전복, 가리비, 뭐 피조개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만들게 중가리가 안 나오네. 중가리가 안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중가리가 안 나오는구나. 아 또 이런 걸로 또 이제 웃음을 드리네. 잠깐만요.